지금 이곳은 사천 진늘 왕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정도 됐고요. 저기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조사니, 이야, 숭어 엄청 잡았네요. 지금 또 잡아가지고 뜰채에 담은 숭어입니다. 저 숭어를 이제 살림망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사이즈가 4자 5자 이제 막 6자까지도 나오는데 숭어가 너무 막 버티니까 제압하기 힘듭니다. 저것도 지금 거의 6자급에 다다르는 사이즈인 것 같고요. 저기 뭐 살림망에 벌써 숭어가 4~6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숭어가 딱 회유하는 길목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아주 숭어 낚시에도 지금 감생이 낚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쉬운 손맛을 달래고 또 숭어도 또 회를 해도 먹으면 좋거든요. 맛있는 또 이제 먹거리도 생기고 정말 좋은 낚시인 것 같습니다. 이야, 꽤 많이 잡았네요. 오늘 또 바람은 지금 북동풍이 불고 있는 것 같고요.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조사님들이 동쪽바다를 보고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다 감생이 낚시를 진행하는데요. 감생이 낚시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저렇게 볼락이나 숭어 이런 낚시를 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반가운 지인들이 낚시를 하는 분이 있으면 조항도 한번 살펴보고 사실은 고양이 밥을 주려고 왔습니다. 잠깐 노랭이, 아유 제 무늬 누워있는 거 보세요. 아이고 반쪽이 이쁘지. 아유 얘네들 재롱 뜨는 거 보세요. 아이고 이뻐. 노랭이 자자자자. 그래 이뻐. 아이고 이뻐. 응? 그래 고기 줄게 먹자. 지금 제둥이는 안 보이고요. 하여튼 이 세 마리들 먼저 배고픔을 달래주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맛있게 먹자.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라. 이쁘지? 아이고, 이뻐. 자, 자 이렇게 갖다가지. 더 넣게 줄까? 응? 빨리 넣게 잘라줄게. 자. 자, 이리 와. 자, 이 먹어라. 반쪽이는 지금 아직 해동도 안 됐는데 정말 열심히 먹고 있네요. 아이고 이쁘다. 저렇게 먹어야 젖이 오지.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왔니? 빨리 와. 자, 따라와. 여기 있다, 여기 고기. 이리 와. 얘네들 빨리 달려와. 빨리 달려와야 먹지. 그래, 자, 먹어. 그래, 잘한다. 그래.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자, 먹자. 자, 손질해 줄게. 그래. 빨리 먹어. 잘 먹으라. 응? 잘 먹으라. 맛있어. 좀 먹어야 돼, 근데. 야, 먹어. 그래, 먹어. 그래, 먹어. 먹으면 돼, 이제. 아이고, 이쁜 것들. 야, 너네도 먹어. 어? 구경만 하냐, 너네는? 어? 난 먹는 거 구경만 해. 제동이 저희 여여 부리는 거 보세요. 어우, 쟤는 이제 막 삼킨다. 이제 맛을 알았나 보다. 빨리 먹어, 제동이. 왜 안 먹어? 너 파리만 잡냐? 맛있게 먹으라. 요거 하나는 저기 노랭이 새끼 많이 난 노랭이 줄 테니까. 자, 너네들 요거 맛있게 먹으라. 자, 자, 이렇게 해서 먹으라. 갔다 올게. 맛있게 먹으라. 빨간등대 쪽에 또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좀 몰려 있고요. 방태기에 들어가 있는 건 있는데, 방금 요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갔는데, 이리 와라! 이리 와, 고기 줄게! 오! 이야! 너 망상어 하나 얻었네? 이야, 축하한다! 또 저기, 원투로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도 있고요. 지금 다양한 장르로 즐거운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 너 누구야? 노랭이? 노랭아?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고기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너 노랭이 맞지? 이리 와, 고기 줄게. 맞네. 너 거기 있었어? 이리 와. 빨리 와. 자자, 고기. 이리 와. 이리 와, 고기 줄게. 아유, 시키 그냥. 너 여기 있었어? 어? 이리 와봐. 어? 배고프구나. 어, 너도 좀 나눠줄게. 자, 이리 와. 눈에 좀 나눠줄게. 자, 이리 와라. 아유, 배고팠지? 자. 자, 맛있게 먹으라잉. 야, 옆에는, 어? 망상 하나 얻었는데, 너는 뭐, 얻지도 못하고, 그렇게 침만 흘리고 있으면 어떡하니? 야, 이리 먹어. 자, 먹어봐. 쟤는 겁이 되게 많네요. 예? 겁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잘라놓은 숭어 저렇게 딱 먹고 다시 올라오겠죠? 다 올라와 또. 그렇게 겁을 내면 어떡해. 자, 먹어 이거. 먹어, 겁내지 말고. 너도 되게 이쁘구나. 응? 이쁜데 왜 그렇게 겁을 낸대? 저기 먹어. 응? 먹어. 왜 이렇게 겁을 내? 느껴줄까? 새끼. 자, 거기서 먹어 그럼. 아이고, 여기 조금 놔줄게. 자, 여기. 자, 먹어 그래. 놔주고 간다 그러면. 갈 테니까 또 도망가지 말고 맛있게 먹어. 지금 여기 부두 석축인데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고요. 조류도 좋고 물색도 좋은데요. 많은 패밀리들이 와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망태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세 개가 들어가 있네. 가서 고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뭐 좀 잡으셨어요? 이야, 다시 늦게 말씀하시네. 이야, 숭어예요? 아, 그러세요? 숭어예요? 야, 그럼 오늘 성공하신 거네. 와, 고양이 가져다니던데, 아니, 사장님 완전 대박이시네. 바로 줬어. 아, 그래요? 우와, 숭어 6마리에 떡전어 1마리. 사장님, 전치해도 되겠는데요? 이야, 선생님, 좀 많이 뺄까요? 우와, 여기로 숭어 3마리. 대박. 이야, 저기도 커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 이야, 사장님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이야, 대박이네. 우와, 여기도 뭐 여기도 5장급 3마리입니다.
이거 선결해서 몇 시죠? 왜? 집에 가서 하시게요? 현장에 먹어야 맛있어요. 이야, 정말 여기가 이제 숭어가 들어온 게 많네요.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그냥 제대로 된 사이즈 숭어 많이 산림망에 넣고 있네요. 축하합니다. 더 많이 잡으세요.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자, 저기 숭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야, 오늘 또 대박 조사님이 계속 대박 치시네. 에? 아니, 최고로 많이 잡은 분이 또 잡으시면 어떡해. 에? 뭐, 잡히는 거기 어쩔 수 없죠, 그죠? 예, 지금 보니까 카드채비입니다. 카드채비에 숭어가 또 걸렸는데, 적어도 사자는 없는데. 야, 엄청 바둥거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해드릴까요? 금방 담으면 되는데, 그렇지. 이야. 사장님, 한 마리만 주세요. 한 마리만, 그거. 우리 저쪽에 못 잡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냥 하나 손질해줄까 싶었어요. 내가 잡은 건데.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이야, 또 이렇게 이쁜 숭어를 또 제 구독자 조사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야, 이것도 해치면 되겠는데. 덕템, 이 해쳐야지. 고추장이 있어? 없어? 고추장이 있어요? 있어요? 그럼 드세요. 해체드릴까? 1, 2, 3. 그거 가져가세요. 망에 담으세요, 이거. 선물로 드릴게. 예. 네. 이거 지금 해체 먹으면 맛있는데, 저는 오늘 그냥 와가지고요. 자, 저번 6마리를 잡아가지고요. 이 채비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나왔다, 또. 웬일이래, 오늘은. 야, 오늘은 그냥, 여쪽에서 고기들이 다 몰려있네. 아이고. 잠깐만요, 떨치해드릴게. 기다리세요. 사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떨치해드릴게요. 천천히 푸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야, 숨어 이거 어쩌다. 어이구.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야, 이거 숨어도 어쩌다 어짜. 저 고기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에? 먼저 가져가려는 사람이 임자네. 에?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